안녕하십니까.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전 산문 6강, 매화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매화. 보통 매화라고 하면 꽃, 지조절개 강직함을 상징하는 꽃을 떠올리죠. 그러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작품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소설에서는 특히 수능 소설에서는 이 앞부분의 줄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품에 대한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경기도 장단군에 사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고 배경은 조선입니다. 김주부에게 매화라는 무남 동녀가 있었습니다. 자, 등장인물 등장했고, 김주부와 매화인데, 제목이 매화전이기 때문에 주인공이죠. 조정의 간신들이, 나쁜 놈들, 간신들이 김주부의 도수를, 그러면 이 김주부는 좀 신선. 그러한 능력을 지녔음을 알수 있습니다.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남장을 시켰습니다. 길거리에 두고 김주부 내외는 구월산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조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아들인 양유와 함께 느낌 오죠? 양유와 얼레리 꼴레리 될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자랍니다. 밑에 내용. 이때 양유, 매화를 찾아. 자, 그러면 양유 입장에서는 매화가 동성이죠. 남자죠. 자기도 남자고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읽어볼게요.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프냐? 아마도 곡절이 있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즉, 매화가 남장을 한 여자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말을 조금 바꾸면 내가 그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당신이 여자라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흔연히 웃으며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닌 슬프리요. 부모 걱정 때문에 우는 거다. 나는 남자다. 지각 없는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는 거다. 나는 남자가 맞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고 단정히 앉아 풍월을 읊으니 일부러 남자처럼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양유는 마음만 상했습니다. 왜? 매화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매화가 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 봄입니다. 봄 기운을 못 이겨, 이거 춘정이라고 하는데, 봄이 되면 좀 마음이 설렙니다. 누군가를 조금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자, 경치를 따라 놀더니 서로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즉 매화를 향한 양유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삽입시의 역할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내는 양유겠죠? 사랑을 맺지 못한다. 인연을 맺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그대의 형색이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여자다. 그러하면 결혼하자라고 하니까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이 만연하여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나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유리걸식, 떠돌이 인생, 신분이 매우 낮다. 당신은 사부의 집 자제이지만, 양반 집 자제이지만,
당신과 나는 이렇게 신분이 차이가 난다. 어찌 부부가 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부모의 명을 받아 결혼할 수 있다면 아니 좋으리까 좋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승낙을 전제로 결혼을 혼인 제약을 수락한 것입니다. 즉 어떤 조건을 달아서 혼인 제약을 수락한다라는 선지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에 양류는 기쁜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여서 그대의 말이 당연하도다 부모의 허락을 받자라고 한 것이겠죠. 자 이때 12옥란이 아까 아주 어렸을 때 매화가 벌어졌을 때 매화를 구조해 이 집으로 데려온 인물이 12옥란입니다. 외당의 상객 자 읽어볼게요. 매화의 아버지인 김주부가 도수를 막 부린다라고 했었죠. 그러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찾아온 것입니다. 뒤의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매화의 관상을 보는데 여자임을 정체를 밝히게 되는 일부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아이 상을 보라. 여기서 두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양유와 매화겠죠. 그럼 여기서 병사는 조병사라고 해서 양유의 아버지겠죠. 자, 말을 합니다. 매화의 상을 보니 누구다? 여자다. 어찌 여자라 하리오? 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복을 하고 속이고 있다 라고 하니까 매화가 오! 하고 돌아가죠. 됐습니까? 내두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불쌍코 가련토다. 왜 16세가 되면 굶어 죽을 거다. 가련하다 라는 아들에 대한 양류에 대한 불길한 이야기를 하니 조병사는 이 미친놈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합니다.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안이 되면 일부러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빠가. 즉 양유와 매화가 부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굶어 죽을 수 있다. 반드시 둘은 무엇을 시켜야 된다? 결혼을 시켜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서의 편지 내용을 정리를 하며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는 현대소설에서 말을 하는 복선의 기능을 하고 있고 조병사가 나중에입니다. 우리 수록 부분은 아닙니다.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허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매화가 이제 여자임을 알게 된 거거든요. 중간에 조금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자, 이제 부인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인물이거든요. 양유의 계모인 최씨 부인이 나오는데 조병사의 이제 부인인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신의 동생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혼사할 듯, 즉 자신의 남동생을 매화와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가 양유랑 매화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게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작품이고 핵심 정리 살펴보세요. 그 다음 밑에 전체 줄거리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수능 특강 교재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하고 해제 중요하고 이해와 감상은 지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빠르게 문제 하나만 살펴보고 하나라도 볼게요. 자, 교재 변형 문제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치 못 챘죠? 내용 일치입니다. 지문을 여러 번 정독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4번이죠?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